고고학계와 지역 시민단체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기관 승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라환경 8대 사업을 도맡고 있는 만큼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0년대 이후 월성과 쪽샘지구, 황룡사 등 대규모 발굴 조사에 본격 착수해 신라 천년왕경의 원형을 잇따라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8대 사업의 발굴을 도맡으면서 업무량이 6배나 많아졌는데 학예 연구직 인력은 8명에 불과하고 10년째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 문화재 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유적에 대한 정비 사업, 정비를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게 더구나 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중앙부처 4급 과장급에 그쳐 위상에 걸맞는 기관 승격과 인력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역사도시로서 천년의 고도로서 갖는 위상에 걸맞게 경주문화재연구소도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고학교와 경주 시민들을 주축으로 시민운동이 벌어져 경주문화재연구소 승격을 촉구하는 2,400명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발굴이라든지 원래 환경 복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 될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기관 승격은 지난 2007년 문화재청이 추진하다 무산된 이후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내 고고학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경주의 위상에 걸맞게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기관 승격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